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요. 으이그 나왔어요 나왔어. 원더 코스트코에 가면 사야 하는 먹거리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을 다 보시고 나서 막상 코스트코에 가면 오늘 보신 내용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내용을 하나씩 캡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캡처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일이나 졸업식 때 먹던 짜장면입니다. 풀무원에서 진짜 사고 한번 쳤습니다. 이거 맛보면 동네 중국집 다신 안 갑니다. 완전 불맛 나는 옛날 짜장 맛인데요. 집에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오리지널 짜장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아 뜨거! 지금 캡처하세요. 이거 맛있어. 최근에 코스코에 들어온 신상 도가니탕인데요. 야매주부 추천으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도가니가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 막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이, 엄청 많이 들었어. 그 막 잘라야 돼, 먹으려면은. 이제 저런 것도 집에서 과먹는다고 가스불 켜가면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가면 꼭 사오는 식초가 있죠. 코스트코에 나왔습니다. 이제 들어온 것 같아. 한국에 안 들어왔었네. 엄청 유명한 식초인데 또 다른 용도가 있다네요. 귀 아플 적에 의사 선생님이 요거를 한 방울씩 귀에다 넣으라 그러더라고. 근데 괜찮아지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깊이? 어! 한 방울을 살짝 넣으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 그렇게 아팠던 귀가 낫더라고. 의사가 얘기해줬어. 그 캐나다에서 이 애플사이다 비네가를 꼭 집에 갖고 있었어. 귀가 그때 자주 아팠어가지고. 민간요법이 하나더라고. 그렇다고 귀때기 아플 때만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코스트코에 갈 때마다 사오는 치즈, 생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저의 아침 식사이죠. 토마토에 바질 페스토랑 발사믹 글레이즈 소스를 살짝. 제가 좀 고급진 식사를 즐기거든요. 한번 또 도전해봐. 아니, 도전도 아니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 그럼 이거 다 집어넣고 볼까? Down this way. 오늘은 새로 나온 쭈꾸미 오일 파스타입니다. 집에서 굴러다니는 마늘 조금 첨가했습니다. 물론 제품 안에 들어있는 마늘 기름도 첨가합니다. 여러분, 오일 파스타나 알리올리오 혹은 봉골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2인분인데요. 레스토랑 양으로 보면 3인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쭈꾸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야매주부. 소고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는 차돌박입니다. 된장찌개에 넣어 먹어도 정말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요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차돌 숙주볶음. 여러분들 레시피 요거 캡처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파와 마늘을 살살 볶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워낸 차돌박이를 넣어야 되고요. 미리 불려낸 당면도 넣습니다. 다음은 맛간장입니다. 너무 간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굴소스를 넣어야 하거든요. 굴소스를 넣기 전에 숙주나물을 충분히 넣습니다. 이제 요리에 액세서리를 넣어야 되겠죠? 옷으로 이야기하면 브로치나 머플러 정도? 이제 굴소스입니다. 마지막 후추로 마무리합니다. 첫돌 숙주볶음 먹으려고 이제 이자카야 안 가셔도 됩니다. 야매주부. 야매주부는 무조건 건강식인데 저는 맛있는 음식 위주로 구매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코스트코 하면 크로와상. 그럼 크로와상은 어떻게 먹죠? 일단 요 놈을 삽니다. 멕시칸 스타일 치즈. 치즈 네 가지가 섞여 있는 치즈고요. 일단 캡처하시죠. 크로와상이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일단 구워 먹어야죠. 그리고 제가 또 심하게 좋아하는 심야식당 불막창.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불막창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불막창이라는 것이 이런 맛이야?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캡처하시죠. 야매주부. 이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들 좀 불안하시죠? 아니 벌써 끝나는 거야? 이제부터 조금 빨리 더 많은 식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트 플레인을 사려고 해도 뭘 사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결국 이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코스트코의 불족발이 새로운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매운 족발 좋아하시는 분 꼭 한번 드셔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원래 제일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이게? 대만 거. 대만 거. 아, 대만 거. 대만 게 제일 유명하지. 공차에 가면 아니, 버블티. 이젠 집에서도 버블티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더라고. 아니, 사 먹어. 뭐 이거 이걸로 그냥. 이게 몇 개야? 지금 24개 들어온 것 같은데? 24개. 그러면 천 원도 안 하네? 티백이 들어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동안 이렇게 담그나요? 5분이요. 자, 이거 티백에서 물 우린 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얼음에다가. 그냥 네. 그리고 꼬막 비빔밥 정말 맛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우렁 강된장 쌈밥이 나왔습니다. 근데 코스트코가 웬 한식을 이렇게 잘 만드는 거죠? 신기합니다. 코스트코 먹거리 특집 2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도 소개해드릴 식품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쩌죠? 응. 엄청 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싸지? 3편을 기대해 주시면 곧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좋아요를 꾹 누르고 계시면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